할머니 수세미 뜨셔서 얼마 벌었어요? 저게 벌어서 한 열흘 벌었는데 15만 원 벌었어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할머니, 내 친구들도 이거 뜯어 용돈 쓰세요. 예, 할머니, 이거 그냥 치매 예방으로 뜨기 시작하셨는데요. 떠서 며느리도 주고 딸도 주고 손주들도 주고 다 주면 행복하게 사세요. 예, 이제 처음에는 그냥 치매 예방으로 뜨시기 시작하셨는데 양이 엄청 많아져서요. 제가 팔아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보름 정도 내놓고 팔았는데 세 장에 2,000원씩 팔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용돈벌이가 되셨어요. 뭐잘 뜨시는 건 아닌데 다들 또 사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부업으로 한 보름 조금 넘게 제가 팥빙수 집할 때부터 그만둘 때까지, 그러니까 팥빙수 집에서도 제가 팔아드렸어요, 이거를. 근데 팥빙수 집 하면서도 포스 옆에다 두고 팔아드렸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완전히 부업처럼 하시는, 눈 어두우신데 잘안 보이신대요. 근데도 그냥 잘 뜨시더라고요. 예. 수세미실 사다가, 사실 근데 수세미실이 뭐 2천 얼마인가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렇게 뜨시면 두개 나오니까 예, 그냥 판매하시는 것보다는 본인이 재밌어 하시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10개가 되면 10개가 되면 예, 제가 이제 갖고 가서 가게 매장에서 팔아드리는 거예요. 부업으로 이제 바뀌셨어요. 취미에서. 할머니, 수세미. 할머니 수세미는 꾸준하게 나가서 제가 계속 갖다 놓고 있어요. 하루에 이제 그냥 뭐 심심풀이로 뜨기 하셨는데, 여기다 갖다 놓으니까 의외로 또 많이들 사가시더라고요. 이거 할머니가 하루 종일 뜨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이제 이렇게 소품 위주로 팔아보려고 준비했는데 아직 매장이 정리가 안 됐어요. 마음이 조금 좋지가 않아서 이제 내일부터는 광복절 끝나고 내일부터는 바로 장사해야 될것 같아서 오늘 하루 종일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뭐, 장사란 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고요. 8년 동안 여기가 빙수집이라는 거 알리는 것도 쉽지가 않았는데, 추석까지만 해볼까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저희 식혜 같은 경우는 주문 들어오는 게 있어서 제가 좀 해볼까 생각했는데, 하루하루 준비해놔야 되는 음식 양이 있어서 안 나가면 버려야 되고 뭐 이래서 어쩔 수 없이 8월 8일날 가게를 정리했어요. 이제 소품 정도도 일단 팔아보고 또좀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일단 가게는 이렇게 포스 있던 자리를 일단 잡아라쳐서 막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소품 정도 팔아보려고 해요. 사실 이제 가게 관두면서 혹시 가게를 빼게 되면 얘네들 밥을 어떻게 주나 좀 사실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얘네가 이제 돌아다니기는 해도 집이 바로 여기 근처에 집이 다 있어요. 이집 옆, 이 가게 옆에 집이 다 있는데 아침이면 지금 온 거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오는데 다행히 제가 가게를 계속 쓸수 있게 돼서 다행이에요. 얘네 밥 주는 거는 사실 이제 괜찮을 것 같아서요.
걱정했어요. 아침마다 제가 출근하면 얘네들 와 있거든요. 집이 옆에 있어요. 아니, 어디 멀리 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가게는 이제 팥죽집은 정리를 했는데, 소품 가게로 일단 가게에서 판매하고 조금 더 깊이 이제 좀 생각해 보려고요. 얘네들은 멀리 가진 않아요. 예, 여기 바로 근처에 얘네 집이 있어요. 예. 다행이에요. 어쨌든 가게를 빼지 않게 돼서요. 예, 얘네 밥 주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벌써 밥준 지는 한 3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근데 밥을 주기는 하는데 가깝게도 가고 하는데요. 만질 순 없어요. 제가 한번 손으로 만졌다가 손이 찢어져서 응급실에 간 적이 있거든요. 만지진 않아요. 밥준 지가 꽤 됐는데도 우리 집에도 고양이가 있어서 걔도 길고양인데 걔는 순하게 잡았던 것 같아요. 밥 주다가. 근데 얘네는 어떻게 잡을 수가 없네요. 근데 옆에 얘네 집이 있어요. 네. 오빠 나갔네. 애용아, 오빠 그만 갔다. 너 때문에 귀찮아서.